뭐 연석이가 그렇게 또 동생이지만 아주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아, 네, 엄청 잘 챙기죠. 항상 이렇게 일단은 인성이 너무 바르고요. 밥이나 술 먹었을 때 항상 계산이 되어 있어요. 오, 재산이 많네. 네, 계산이 되어 있고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남들이 보면은 지금의 그냥 스타 유연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친구도 조단역 시절부터 해서 차근차근 올라온 스타일이라 저희나 이제 낭인 분들 계시는 불안정한 수입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 항상 먼저 계산을 좀 해주더라고요. 겪었었어. 예,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럼 전화해서 오늘 계산. 전화를요? 해서? 아니 삐삐라도 칠까요? 지금 뮤지컬 아마 연습이. 진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불안하네. 괜찮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해봉. 네? 번호 지운 거 아니야? 드라마 끝나고? 오해봉. 오해봉이라뇨. 오해봉. 저 유연석이라고 하는데 오해봉이라뇨. 아, 예, 연석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연습은 끝나셨나요? 네, 연습 끝났어요. 아, 너무 사이다. 아니요. 제가 괜한 걸 시켰나 봐요. 뭐,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석아, 동엽이 형이야, 신동엽. 안녕하세요. 오늘 최무성 형하고 혜연 씨하고 이렇게 지금 주만이랑 같이 나왔어. 아, 맞아요. 얘기 들었었어요. 얘기했구나. 인생 술집에 오늘 나온다고.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뮤지컬 들어간다고 얘기 들어서. 네, 바로 뮤지컬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연습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뮤지컬 뭐 제목이 뭔데? 아, 젠틀맨스 가이드라고요. 젠틀맨스 가이드? 네. 언제부터? 11월 9일부터. 11월 9일부터. 자, 이 정도 홍보해줬으면 됐지? 우리 약속 지켰다. 자, 우리 구동매 짱구.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연석 씨 김희철이라고 합니다. 여기 유연석 씨 완전 왕팬이 있어요. 아, 지나가던 분인데. 너무 왕팬이라 가지고 시민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시민인데요. 쟤도 웃긴다. 다 할 것 같아. 왜 그래?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가요? 전현무 씨 여자친구예요. 너무 잘 맞습니다. 야, 너 진짜 아니 엄청 좋아하시는. 왜냐면은 좋아하는 거죠. 혜진이가 사실 미스터 선샤인은 구동매밖에 안 보인다. 전현무가 구동매를 보이더라. 아, 동매도 털이랑 수염이 많은. 둘이 비슷하잖아요, 좀. 아, 비슷해요? 둘이 비슷하잖아요? 야, 이 술몰이 좀 되겠는데. 야, 너 늦었어, 이미. 아유, 어쨌든 저기 뮤지컬 연습 잘 하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뮤지컬 팀하고 또 한번 인생술집에 나와주세요. 아, 이거 끝나는 건가요? 주만이 형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주만이 형 얘기는 저희가 할게요. 저희. 주만이 형 얘기는 주말에 할게요. 네, 주만이는 어떤 형이에요? 아, 주만이 형은 저 이제 옆에서 항상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또 옆에서 한순하신 굉장히 너무 열심히 촬영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성격적으로 너무 좋죠. 없었나 보네. 여보세요? 네. 연서가 저기 짜내지 말고. 진짜 일본인 배우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죠, 진짜. 네, 마지막으로 한혜진 씨랑 인사하고 끝나요. 뭐야? 네, 뮤지컬 대박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번호 감사합니다. 외우지 말고 너. 아유. 네. 오케이, 연서 고마워.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전화할게. 아이, 오야부. 아이, 오야부. 끊을게요.